네, 한 분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의 막내 진솔입니다. 와!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의 예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 채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 최경입니다. 반가워요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 레이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 나은입니다. 네, 신곡 예쁜 게 제가 들려주셨는데요. 발매한 지 딱 5일밖에 안 된 신곡이잖아요. 이렇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예쁜 게 제라는 곡은요,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다가오죠 라고 당찬 메시지를 전하는 곡입니다. 제목이 진짜 인상적입니다. 예쁜 게 죄. 네. 자, 예쁜 게 죄면은 지금 여기 다 죄인이죠? 네. 혹시 무죄가 있나요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집행유예라도. 에이프릴 멤버들 중에 죄인! 대역 죄인이다 라는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다. 아, 내가 제일 죄다. 예쁜 게 죄라면 에이프릴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대역 죄인입니다. 조금 분이. 힘드시겠지만 제일 대역 죄인이 누가 있을까요? 나니. 나은 씨가 제일 대역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? 네, 저는 무기징역. 저런 자신감은 보통 래퍼들한테 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멤버들이 또 다 예뻐가지고 생긴 에피소드들이 하나씩 있었을 것 같은데, 나 너무 예뻐가지고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조금 있다 하는 멤버가 있나요? 얘기 한번 해보셨나요? 아니, 사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타이틀곡 예쁜 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죄인돌로 살고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이렇게 최면을 걸어요. 무대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다 무기징역이니까 여기서 다 뽐내고 가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재밌게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은 아무래도 비주얼이겠네요? 네, 예쁜 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딱 곡을 받았을 때는 우린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하기로 했다 하자마자 진짜 열심히 그때부터 외모를 다들 가꾼 것 같아요. 근데 가꾼 보람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실물을 보니까 너무 미인이십니다. 이번에 제일 크게 변신한 멤버가 누굽니까? 이번에 조금 제일 많이 신경 쓴 것 같다. 우리 멤버들이 봤을 때도 이분이 자꾸 죄인이 되려고 했다. 죄인이 되려고 했다. 가장 큰 죄인이 되려고 크게 변신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 진솔이가 진솔씨 막내 이번에 정말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감사합니다. 손녀로 약간 된 것 같은. 소녀에서 손녀로 막내가 변신을 했다. 네. 이렇게 한층 더 발랄해지고 톡톡 튀는 모습으로 돌아온 에이프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이어서 저희가 한 곡도 청해 볼 텐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? 저희 다음 곡은 이제 예쁜 게 제 전에 활동했던 파랑새라는 곡인데요. 여러분들 재밌게 오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에이프릴의 파랑새 듣고 오시겠습니다. 에이프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